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언젠가는 이 방언도 다 사라지고 예언은사도 사라지고 지식도 다 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성령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홉 가지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래되면 가정이 다르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늘 분쟁하고 다투며 원수같이 지내고 늘 마음속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내 가정은 피폐버린 사막 같은 황량한 그러한 곳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러한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가장 큰 행복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정체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이 교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왜 저 사람이 교만할까?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싹 터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교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대단히 온순했던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나 그렇게 혈기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혈기가 있고 늘 다투려고 하고 있고 신경질적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이것이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정체를 찾아갑니다. 이 교만의 원조가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존재로부터 교만 씨앗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만령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에 집어넣어버리겠다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옥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무적행이 나오는데 무적행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타락한 천사들을 그곳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박입니다. 묶어서 지옥으로 흑암으로 집어넣는데 이 타락한 천사가 어떤 존재일까요? 다시 구약으로 옮겨가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영들이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구원 얻은 후사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입니다. 그들은 신부름 하는 자들로 피조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교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아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늘나라 비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바로 오늘날 악령의 존재가 마귀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 귀신들의 무리는 같은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렸다는 걸 말합니까? 귀신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요 사이에 정신 분석학자들도 귀신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이 귀신의 무리 사단 마귀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타락한 천사가 하는 말이 이사야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높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이사야 14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14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서울 곧 맨 구덩이 그곳에 내가 떨어지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서울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집어넣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길까요? 왜 교만이 들어옵니까? 어디로 들어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에 관해서 한 가지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이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악령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누가복음 1장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 속에 교만이 들어가는데 원래 교만의 원조가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땅에 마귀가 내려와서 타락한 천사는 마귀 사단이 되어서 악령은 각 사람 속에 무엇을 집어넣냐면 교만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스스로 악한 영이 내게 교만을 넣은 줄 모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자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판 자는 가룟 유다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하수인입니다. 주범이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성경은 다음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생각을 가룟 유다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죽여라. 그래서 예수 팔아버려. 그럼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이 땅에 내려와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하수인 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렇다면 교만한 생각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느 날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싹 텄습니다. 아나 무인입니다. 돈을 다른 사람보다 좀 벌다 보니까 갑자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세상 학문을 가지고 있다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나 무인입니다. 명예를 좀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뻣뻣해집니다. 왜 마귀를 뱀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 하나님이 지으셨던 아담 하와를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바로 이 자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옛뱀 곧 마귀로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로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뱀 사단 마귀는 와서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마귀가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습니다. 뱀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요? 뱀은 살아있을 때 목이 빳빳합니다. 바로 이 교만의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해버립니다.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앞에 오지 마라.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러면서 나는 너 기도를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너 마귀 영을 받았구나.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보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가 마귀와 똑같은 짓을 하는구나. 성령의 역사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린 예수를 닮기 원합니다. 우린 작은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작은 예수의 형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참 그분들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 스스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고개가 수그러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상당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님 저 자신도 부족한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온유한 분들이 계세요.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어디다 내세워도 손색이 없는 분들인데 항상 겸손하세요. 교만이 없습니다. 이 교만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혈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데 항상 저희 교회는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참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참 건강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정은 능력도 없습니다. 그 가정은 어떤 세상에 볼 때는 아주 보편적인 가정이고 세상에 어떤 수많은 가정을 들여다보면 이 가정은 참 작은 가정입니다. 보잘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그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들, 특히나 가정, 가장인 그 사람도 자신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은 참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정이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사랑이 풍성합니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가정을 가장 축복받은 가정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가정에 몇 식구 되지 않는 이 귀한 가족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세상 것을 많이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가 갑자기 뭐 어떤 것을 가졌을 때에 오는 이 만족감, 그런데 이 만족감이 지나치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연의 섭리를 보면서 이 농촌을 지날 때마다 가을이 되면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그 계절에 제 자연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봄에 쭉정이가 되었을 때는 고개를 쳐다던 그런 벼, 이런 모내기를 할 때 보면 곡식을 연결기 전에는 고개를 전부 다 쳐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 되면 모든 오곡백과는 어김없이 곡식이 연결해질수록, 열매를 맺을수록 고개가 전부 수그러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알곡일 때에 나는 점점 고개를 수그리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사 속에 유명한 많은 인물들을 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남겨간 어떤 전집들, 아니면 그분들이 쓴 그런 회고록, 자서전, 이런 책을 많이 읽게 됩니다. 간간히 그 책들을 접하면서 오늘 소개하는 19분, 이분들은 인류 역사에 수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입니다. 과학 분야에, 그리고 그런 정치 분야에서, 예술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했는데 반면에 그 오늘 소개하는 이 사람들 속에는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폭군들도 있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 한 획을 긋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인류의 역사에 큰 비극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큰 축복을 가져오게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일생을 살아갔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많은 전집이나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보면서 그분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명예가 하늘을 찌르며 세상 물질을 다 가진 같이 생활했는데도 한 가지 공통점은 80세를 넘기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하고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들이,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한결같이 겸손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어느 중간 인생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기껏 살아야 50년, 60년 같이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더 짧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덧없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 늘 다투고 악이 다툼하며 늘 분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그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요, 상처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가정은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제는 그 과거의 아픔을 자꾸 끄집어내서 상처를 자꾸 덜쳐내는, 덜 쑤시는, 더 상처가 깊게 만드는 이런 지나간 날의 그 시간을 붙들지 말고 우리 미래의 시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는 19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도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간디 수상이 있습니다. 이 간디 수상은 인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에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후세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3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로마의 폭군 중에 폭군, 독재자 중에 독재자, 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만했냐면 형제까지 무차별하게 죽였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네로라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이 31세 때에 그런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살했습니다. 많은 권력을 누렸지만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는 사로잡혀 있어만 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나폴레옹이 있습니다. 황제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권력은 한때는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52세 때에 그는 그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노벨상을 제정했던 노벨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노벨은 63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던 이런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은 나이 70세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80세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세계적인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이 땅에 많은 그런 명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7세를 일기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속 소개되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재능을 자랑했고 권력을 자랑했고 세상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했던 그들의 인생은 짧은 인생으로 마감해버리는 모습 속에 지금은 그들은 흔적도 없이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있습니다. 이 마호메트는 6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적인 명곡을, 불후의 명곡을 남겼던 베토벤이 있습니다. 이 베토벤은 57세를 일기로 그런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가 남기는 운명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작곡가로서 생활을 했지만 늘 자신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그리고 그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런 겸손해지게 낮아졌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지혜의 대명사 그러면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을 능가하는 지혜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6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는 전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인생은 허무하며 한떨기 풀과 같은 존재여 꽃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안개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처럼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때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만큼 그는 많은 세상에 취해서 살았지만 그의 결국은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고 무상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고, 이 전도서에는 인생의 허무함을 그런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세계적인 철학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거의 나이 71세 때에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부터 각광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71세가 되었을 때에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살해버립니다.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입니다. 80세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원자 폭탄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물리학자로, 지금도 물리학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7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도 자신의 생명은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발명가 에디슨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 발명가이지만 자신의 생명은 연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자신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8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항상 땅을 정복하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땅을 점령하고 난 후에 더 이상 땅을 점령할 곳이 없다고 땅을 치며 통곡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것을 그는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 33세 때에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그런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밖에 두 손을 내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 자신의 손에 두 손을 밖을 내놓은 것은 손을 펴고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와서 수많은 것을 내가 다 가졌지만 내가 떠날 때는 나는 빈손으로 떠난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이 징기스칸은 몽골의 징기스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65세 때에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시 황제라 그러면 불로초를 먹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는 불로초를 먹었으니 나는 죽음이 없이 영원 불멸하게 불로 장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이 49세 때에 그는 이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처칠이라는 사람은 81세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독재자 히틀러가 있습니다. 히틀러는 56세 때에 그는 자살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역사 속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그리고 악한 일을 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역사에 유명한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론은 죽음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교만했던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아무리 교만했던, 아무리 잘나가던, 아무리 세상 것을 자랑했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내가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천국 갈 때 어떻게 갈까요? 사랑으로 갑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하실까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아가페로 너는 지금 사랑하니? 너의 가정은 아가페 사랑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 겸손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앞에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결 안 됩니까? 교만한 사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전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하면.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희 염려를 내게 가져와라. 다 내게 맡겨라. 이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답고 후회 없는 우리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